안녕하세요. 연리형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인데 쉬운 걸 배워볼 거예요. 우리 에세. 제가 이 에세를 좋아해요. 제 친구는 에세 담배를 꼭 태우는 애가 있어요. 저는 그렇진 않아요. 에세 담배를 태우지는 않는데 에세, ESSE죠. ESSE죠. 이게 비동사예요. 불어로 에세 동사는 라틴어나 불어나 에세 동사는 존재하다는 뜻이에요. 에세에서 그렇게 붙인 단어예요. 이 존재하는 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 필수적인 거, 이센셜. 우리 사전 얘기할 때 에센스 사전이라고 하셨죠. 근데 에브는 어웨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 단어는 안 나와 있지만 탈락이 돼 있지만 사실은 여기 뭐가 있는 거다. 이와 여기 ES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ESS에 그래서 떨어져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석 안 한 거죠. absent 그럼 그래서 출석 안 한 거죠. absence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강세가 이쪽에 있고요. absence 이렇게 되는 거 떨어져 에세. 에세 담배라는 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참 재밌죠? 아무튼 그래요. 에세가 존재하다의 뜻에서 나왔다는 거. 이거 하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더 쉽겠죠?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I keep myself busy. 나는 나를 바쁘게 했다. Time goes faster than I.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갔다. I go to sleep alone. 혼자 잔다. And wake up alone. 혼자 깨어난다. I take walk. 걷는다. I walk until I'm 피곤할 때까지 일한다. I watch the wind. 바람이 play with the trash that has been under the snow. 눈 아래에 쭉 있었던 쓰레기와 함께 쓰레기를 가지고 바람이 장난을 친다. 겨울 내내. Everything seems, 모든 것은 단순하다. Until you think about it, 생각할 때까지는, 생각을 안 하면 괜찮다는 거죠. 생각을 하면은, 그렇다, 그런 거죠. Why is love intensified? 왜 사랑은 강화되는 것일까? Intensified, 뭐뭐에 의해서. Time Traveler's Wife, 시간 여행자의 아내라고 영화도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저도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뭐 옛날에 영화관에서 본 것 같진 않고 텔레비에서 뭐 잠깐 같은 거죠. 오드리 리펀네거. 이게 이름이 흑인 이름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북미 여자의 이름이에요. 프롤로그 7페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뭐 내용이 이 표현이 재밌어요. 이거 뭐 사랑은 떨어져 있으면 왜 강화될까요의 뜻이대로 빈칸의 한 단어를 들은 거죠. 더군다나 presence를 참고하니까 뭔 거죠. absence. 여기서 여러분이 absence가 나왔을 때 이것을 뭐 다른 걸로 하지 마시고 결석 이렇게 하지 마시고 ab가 떨어진 거 아니고 떨어져 있으면 사랑은 왜 더 강해지는가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참 재밌는 표현이었습니다. 쭉 내려가 보고요. essence 뭐 이 본질 정수 이런 거죠. 에세 담배에서 온 거. 에키스 에센시아에서 온 거고 presence는 원래 존재 있음 출석 면전 현장감, 풍채, 주둔, 외구의 주둔 뭐 등등 있는데 프레하고 에세가 붙은 단어예요. 프레는 앞이란 뜻이고요. 앞이란 뜻이고 에세는 존재하는 거예요. 앞에 존재하는 거죠. 앞에 존재. 이해되시죠? 그래서 에세 담배, 비동사다 이런 얘기죠. Port Carlton was there. 거기 있었다. Which was a major army. 군 주둔지였다 이런 거죠. 점령지가 아니고 주둔지가 맞습니다. Richard was recasting Yanni's presence. Richard는 Yanni. Yanni는 이제, 이 앵커예요. TV, MBC 앵커예요. 앵커의 출두를 요청하고 있었다. Presence가 출두의 뜻으로 쓰인 거고, She's a present. 존재감이 있었다. She was star in the market. 그 시장에서 이미 스타였다. 이런 거죠. 풍채, 존재감의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Absence, 없음, 결석, 결근, 부재, 없음, 결여. 그러게 우리 사전에 나와 있는 걸 제가 한번 다 적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 어떻게 해도 사랑은 부재, 사랑은 결석, 사랑은 결여 이래야 다 뜻이 안 통해요. 이게 원래는 에브는 이제 어웨이고 이 S를 하나 더 붙여서 ESSE로 기억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랑은 왜 더 세지는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이해되시죠? Away, 에브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이해하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